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배경을 되게 아주 오랜만에 보고 계시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향도 가보고 이모부 이모하고 같이 한참 머물렀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 촬영해 놓은 특집도 많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편집해서 올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아쉽다라는 표현 영어로 옮겼을 때 어떤 말이 적합한지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어보셨거든요. 아쉽다,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영어로 어떤 표현 적절한지, 어떤 표현으로 하면 좋은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 제일 흔히 쓰는 방법은 That's a shame 입니다. 근데 영어 아마 shame이나 ashamed 이라고 들어보시면은 창피함, 보통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창피함이라고 하죠. 창피함 아니면 부끄러움 아니면 망신, 망신감 이런 거는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그것보다 that's a shame 이라고 하면은 창피함이랑 상관없어요. 부끄러움이랑 상관없고요. 그냥 아쉽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직접 말할 때 It's a shame you can't stay in Korea longer. 더 오래 여기 있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It's a shame you can't stay longer. Okay? 또는 It's a shame you can't stay in Korea longer. Okay, there's still so much to see. 아직 볼 거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Okay,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수 엑스포 박람회 보지 못했다고 쳐요. Okay, 가려고 하다가 계속 미뤘어요. I kept procrastinating. 계속 미뤘어요. 미루다가 결국에 아예 놓친 거예요. So I kept putting it off. 미루다. I kept putting it off. And in the end, 결국에 in the end, I missed it. It's such a shame. 그쵸?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it's a shame we missed the Yeosu Expo. It's a shame we missed the Expo. Okay? 그 Expo 대신에 마음대로 놓을 수 있죠. 그 간격에. It's a shame we missed the movie. It's a shame we missed the chance of a lifetime 이라고 할 수 있어요. Okay, 다음 표현은 그들이 그 부부 남아서 같이 식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It's a shame they couldn't stay for dinner. Okay? It's a shame they couldn't stay for dinner.